무더위를 뚫고 나나인을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아, 더워. 너무 덥다, 진짜. 어, 여기 카페 있다.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근데 웬 카페가 있냐, 여기? 반가운 마음에 얼른 들어가 봤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 다 여기 계신다, 지금. 네. 생생정보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상민이 형 찍으러 왔구나. 어떻게 아세요? 저희 그 오늘 손상민 아버님 찾으러 왔는데, 지금. 여기가 상민이 형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아, 아마 카페. 지금 이 시간에는 포도밭에 있을 겁니다. 포도밭이요? 이렇게 더운데 포도밭에 있어요? 아유, 상민이는 포도 잘 키워. 자식 때문에 와서 그 기술도 많이 좀 배우고 있고. 지금 미쳤다고 봐야 돼. 미쳤다고 봐야 돼. 미쳤다고 봐야 돼. 그 정도예요, 일성이. 포도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이 더위에도 포도밭에 가야 나나이는 만날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더운데 뭐 하세요, 저 밖에서? 아, 사건이 뭐 때되면 일을 해야죠. 더운 게 뭐 중요합니까? 아, 그래요? 이게 샤인버그 스케치라는 포도인데 씨도 달콤해요. 없고 끝을 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급 포도잖아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아직 큰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더 크면 더 커져요? 진짜 알이 큽니다. 야, 진짜인데 저거. 디자인 청바지에 지금 스타일이 패션쇼 하시는 것 같아요. MG 스타일? 시골에 나라 햇볕이 너무 뜨거워갖고요. 저는 이렇게 복장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무릎은 좀 타시겠네요. 태양에 맞서는 남편과 태양을 피하는 아내 박자인 손상민 씨 부부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어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집이 부부의 보금자리인데요. 자세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에서 변사를 살아온 손상민이라고 합니다. 아내 박자인입니다. 어머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웃기고 안 벗으시네요. 여기 시골이라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여기 김천시 어모면이라는 곳인데 사방으로 전부 산이고 비가 많이 안 오고 햇빛이 좋아서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포도를. 아, 포도를 가지고 잘 돼요? 네네. 공기 하나는 진짜 좋아요. 제가 서울에서 왔지만 공기 진짜 좋아요. 부부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함이 느껴진다 했더니 나나랜드도 그저 평범한 시골집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무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페예요. 남편이 지인들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요. 오시면은 그냥 다 드시라고 제가 그냥 무인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아, 뭐 그렇게 많이 와요? 네, 많이 와요. 근데 거의 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내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 할래요. 결혼이 안 됩니다. 아니요. 기계 값도 안 나와요, 지금. 예, 옆에 있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부 다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아버님 다 직접 하셨다고요? 예, 예,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와. 이거는 느티나무 통째로 만든 건데 오, 여러 사람이 앉아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여기는 커피 이제 드립할 수 있도록 부칭이 아니고 통나무 원목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 솜씨가 좋으시네요. 너무 이쁜데요, 이거? 네, 그렇죠. 이런 거 세상에 하나뿐인 거죠. 손재주 좋은 남편이 틈날 때마다 만든 목공 예품. 필요한 사람에겐 판매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쓰인다죠. 선생님,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손재주 좋으시네요. 아니, 이 사람 이렇다니까요. 온산마다 다 퍼져요, 그냥. 이렇게 되겠어요? 예, 도마 싫으면 커피 드리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아유, 참네. 그만하세요, 그만. 아유, 그만. 저 팔짱이 말리려고 끼고 있는 거예요. 구경할 곳이 또 있다는데요. 1층이 남편의 공간이었다면 2층은 아내를 위한 공간. 오, 모자가 제가 왔네요. 동대문시장에서 오래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옷하고 모자하고 제가 좀 그런 쪽에 패션 쪽에 좀 감각이 있어요. 그래도 뭐 시골에는 지금 일하면서 이런 모자를 잘 못 썼죠. 왜? 써봐 되지. 자기 한번 써봐. 와, 완전히 뭐 모델인데. 어? 이거 뭐 도시에 다니고 뭐 땅 보러 왔어? 땅 사러 갈까요? 아, 럭셔리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꾸며진 공간을 지나 부부가 주로 생활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창고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세련되고 깔끔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특별한 건 집 밖에도 있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네 송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한 송이에요. 이 한 송이라고요, 지금? 숟가락 한 세 개. 왜 이렇게 커요? 들어갔는데요, 이거? 아직 맛은 덜 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무슨 이렇게 큰 포도가 돼?
더 좋아요? 와, 과즙이 진짜 맛있죠? 맛있죠? 와, 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아직 또 이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어? 아직 마트에서도 없는 거예요. 어? 이거 맛본 사람 아직 한 20명도 안 될걸요? 신촌종이요? 한 알 먹었어요. 한 알. 이게 우와. 앞으로 우리 집에 이게 포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품종일 수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신품종. 이름도 없는 아직.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볼거리로 꽉 찬 나나랜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콩달콩한 두 분의 모습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는 왜 시골 마을에 살게 된 걸까요? 여기서 떠나보진 않았어요, 고향. 60년 다 돼가죠. 저는 서울에서 오래 있었죠. 거의 한 30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신혼인 택이죠. 네? 아, 신혼이요? 네. 도시 여자와 시골 남자의 신혼 생활.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신혼인 택이죠. 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고 절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공하시니까 네. 상이 필요해갖고 부탁했죠. 저렴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샤인이 굉장히 기획했었거든요. 한 3년 전에. 네, 네 저한테 아까우니까 다 줬어요. 많이 줬죠. 꽃다발 대신 샤인 머스켓 받았어요. 야, 비싼 거를. 제가 이제 서울 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꼬투리 잡아갖고 이거를 반품해달라 그러고 막 그럴 때는 진짜 화가 나요. 싸우고 싫었어. 그런 데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지쳤어요.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는 사랑 하나 믿고 시골에서 늦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시골살이가 처음인 아내는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나는 진짜 도시 여인인데 살다 보니까 어머 내가 점점 촌사람이 돼가는 느낌도 들었어요.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어때는 좀 많이 외로웠어요. 진짜. 근데 남편은 주위 사람들 너무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주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둘이 있고 싶은데 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 자기는 친하겠지만 나는 그래, 처음 보는 사람들 어떻게 친하겠어. 그럼 어때는 좀 속상하죠. 속상하고 좀 약간,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할 줄은 몰랐죠. 나 하나만 믿고 이렇게 내려와 줘서 정말 고맙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의 일상. 혼자가 아닌 둘의 노후를 책임질 농사에게 더욱 정성을 드린답니다. 아버님 이거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안 나오고 해주세요? 예, 네, 그럼요. 이거는 얼굴에 발라도 좋아요. 아이고. 네. 뭐예요 저거? 예, 네. 이 개그만 종류예요. 개그만 종류예요. 친환경 제품이에요. 얼굴 발라도. 우와, 개그맨은 팔찌로만 봤는데. 이거 전화에 좋은데. 대체로도 있군요. 아하, 이거 참. 아이고. 언니, 세상 사람 다 보는데, 지금. 신혼이잖아요. 나가봐봐라. 러블러블? 못 잡았네. 시원하게 땀 식히고 나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생전 농사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아내도 손을 보탭니다. 안 식이다 그랬는데, 옆에 조금씩 조금 도와줘요. 이게 뭐해? 내가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건 일도 아니잖아. 네, 그렇게 막 쿨하게 말해주는 아내가 없이 고맙지만 표현에 서툰 시골 남자는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필 뿐. 부부는 조금씩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농사일을 마친 남편.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앉아 뭘 하려는 걸까요? 두부 하려고 물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두부요? 예, 시골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자주 해 먹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장작불 피워 두부를 만든다고요? 지금 뭐 해? 두부 하는 거야. 자기 또 손님 불렀지? 아니야, 안 불렀어. 먹으려고 한 거야, 먹으려고. 진짜? 그럼. 분명히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평소에 이래요, 이 사람은. 손님 불러갖고요. 사람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내가 100%예요, 100%. 제가 봐도 100% 표정이 다 말을 해주고 있네. 불렀네, 불렀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해 집에서 두부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매번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인생살이가 이게 서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특히 시골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좀 나눠드리고 이러면 기억이 남겠죠? 경대왕! 네. 아이고, 진짜 오셨네요. 형님, 죄송한데 오늘만 집에 가서 좀 닦아요. 다음에 먹고 여기 와서 시원한 데서 제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두부만 들려 돌려보냅니다. 그 시각 주방에 있는 아내도 뭔가를 하려나 본데요. 버터리? 아버님은 저 손으로 하시는데 이건 다 시제품인데. 아, 냉면이구나. 제가 요리를 못해요. 아, 그래요? 도시에 살 때는 할 시간도 없고 솜씨도 없어 엄두도 못 냈던 요리. 이제는 남편을 위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라네요. 인스턴트 냉면이라도 올여름 처음으로 담근 열무김치를 올리니 제법 그럴싸합니다. 오, 좋은데요? 그때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오는 남편. 자기야, 두부 해왔는데 이거. 아이고, 참내 끝냉 또 냉, 저기 뭐야, 두부 했구만. 어, 한번 더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게 맛있네. 그래. 자기야, 응? 그 냉면이 뭐 이렇게 많아? 어? 뭐야? 다 이유가 있죠? 어? 와, 이분들은 또 누구세요? 역습이다, 역습. 어서오세요. 좋은데? 어서오세요. 사람 좋아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어느새 아내도 닮은 걸까요? 어머, 식구들을 부르셨군요. 자기 오늘 돈 만다 고생 잘 했죠. 내가 미안해갖고. 그래, 잘했어. 또 엄마 무슨 살. 아내의 손님 초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남편. 이 맛에 힘든 줄도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두부다. 박수. 맛있겠네. 손두부와 열무냉면만으로도 푸짐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네, 드셔보세요. 드세요. 아, 저 진짜 네. 맛보기 힘든 거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두부는 역시 동서방이 잘해. 올 때마다 먹어보지만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랍니까? 손수방만 잘하면 뭐 될까? 맞아요. 이 순간이 행복한 걸 보면 아내도 시골살이에 완벽히 적응한 거겠죠? 처음엔 좀 걱정됐죠. 왜냐면 언니는 서울 중심과 의류 이런 거 직업하고 그런 거 다루던 사람이니까 여기 시골이니까 아 저러다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걱정도 좀 있었죠.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김천에 내려와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뭐 지금 뭐 걱정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심심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갔어. 응?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를 외치죠? 모두 돌아가고 오붓하게 둘만 남은 시간. 그런데 남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 전기톱? 아까 보니까 집사람 화장대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다 핑계로 여태까지 못했는데 하나 만들었어야 돼. 이야. 아내를 위해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우와, 깔끔하네요. 우와. 투박한 나무 둥지가 남편의 섬세한 손길을 거치니 금세 모양이 갖춰집니다. 우와. 어머나. 자기야. 응? 뭔데? 자기 화장대 의자가 없었잖아. 그럼. 오, 아이고 세상에. 잘 만드셨네요. 근데? 편백이라서. 향도 기네. 진짜 사이에 딱 맞네. 크기도 맞고. 오, 진짜 사이에 딱 맞는데? 그럼. 와, 자기 그걸로 보니까 훨씬 더 예쁜데? 어머나. 그래? 오늘 자기도 그걸로 보니까 더 잘생겼네? 아, 예. 그럼 우리 신혼님, 신혼. 아, 그러네요. 그래? 신혼이네요. 그동안 살아온 곳이 좀 다르면 어떤가요? 앞으로 살아갈 곳이 같은데요. 우리 남편을 만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겠죠. 남편이 너무 고맙고 좋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그래 살아보자고. 그래, 약속해. 어, 그래. 앞으로 다 더 잘하고. 어, 더 잘. 어. 도시 여자 시골 남자의 알콩달콩 전원 생활. 앞으로도 그곳에서 쭉 행복하길 바랄게요.